네, 오늘 좀 저희 집은 강동역 근처고요. 그래서 분당은 뭐 크게 부담은 없는데 지금 제가 잘 주체 잘 나오나요? 어떤 때 못이 잘려가지고 못 쓰는 게 지금 영상 짤 지금 유튜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업을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냥 제가 찍어요. 애들이 좋아해서 찍은 거예요. 제가 창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노래방에서 있는 그 생얼을 내밀더라고. 페이스북에서 올컨이 니네 잘 보여줬다. 그럼 애들 그냥 트렌드를 타버려버렸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걸 다시 또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한 6,000개 정도 올라가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개인이 6,000개 올리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. 인생에 큰 역할을 이렇게 지금 찍어서 잘라서 올리는 시간. 어차피 선생님들도 이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. 그래서 콘텐츠로 조그맣게 자꾸 정리해 주시고, 요즘은 또 자동으로 그 음성인식을 해가지고 유튜브 글자도 나와요. 세상이 그렇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아직 정리한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가 오늘 좀 좀 일찍 왔어요. 저기 누님도 여동생도 다 여기 사는 거. 애 조카들도 다 여기 학교 나왔어요. 임혜중 학교 나오고 서영고 거기 나오고 다. 제가 매송 중에 만났는데 누님 일찍 와서 점심 먹자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탄천 조금 걷고 지금 왔어요. 그리고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애들한테 우리 조카들하고 단톡방 있거든요. 걔네들 다 학부모가 있거든요 지금.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있고 큰애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내가 있고 걔네들한테 외송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연수 요청이 왔다 그래서 저한테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훈수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렇구나.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 더 그것도 문제가 있다. 지금 재작년부터 뭐 수업을 거의 집에서 하다시피 하는 아이들, 그렇지? 적응이 안 되고 엄마들도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네,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제가 너무 고단을 하셔서 제가 그 선생님들 연수를 하러 가다 보니까 첫 해에는 어디죠? 수원 쪽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깔아앉으시고 강의 듣다가 그래서 강의 집에 관계없다 피로도 막 많이 쌓여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말 그 엣기스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여기 학부모 상담 119는 저 책이 됩니다. 책을 여기 세고 놔둔 거는 제가 상품으로 퀴즈 내서 상품으로 드리려고 학부모 상담 119는 제가 전 한 10년 전에 문제의식을 가졌어요. 야 이거 큰일 났다. 학부모들이 지금 왼수가 되어 가는구나. 그런 감을 제가 잡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. 어차피 다가올 미래다. 그러면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래? 요즘 엄마들 왜 이래? 이럴 미래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. 이미 다가온 미래인데